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실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나중 영광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합시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라, 누리는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렸습니까? 누렸어요? 복음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 이것이 의심이 되고 심지어 또 구원받은 것까지도 확신이 없어질 그러한 헷갈리는 분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요 큰 소리로 다른 건 다 외우지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더라도 이것만큼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고백을 그렇게 하는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불안이 싹 다, 모든 염려가 싹 다, 모든 어둠이 싹 다 사라집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소리 내가지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적 해방이요. 일사부재입니다. 세상의 형사법도 한번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나면 어느 누가 고소해도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 해방의 선언과 함께 저주와 죄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놀라운 법적 권세가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세,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과 권세, 이것이 주어졌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감히 죄인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헤븐리 파워예요. 영적 파워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무당들에게 물어보세요. 귀신 들린 무당들이 귀신 앞에 하루에
6시간, 8시간, 10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점칠 수 있는 파워를 줘요. 귀신도 기도해야 파워 주는데 기도 안 하니 무슨 영적 힘이 있습니까? 무슨 세상을 이길 힘이 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헤븐리 파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헤븐리 파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권세예요, 권세.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237 나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힘. 영적 힘은요, 기도할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 글이 쫙 20개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혼자 문 잠가놓고 혼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게 소원이었어요. 교회마다 왜 이렇게 꼭 기도원을 가야 되나? 기도원 가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 가서 엄청나게 그렇게 벼르고 벼려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왜 개인 기도원이 없나? 개인 좀 부르짖는 기도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교회도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본당을 지으면서 기도굴을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숨쉴 수도 없는 고통이 올 때 그게 무슨 신호냐?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문제 사건이 오면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심지어 나는 먹다가 소화만 안 돼도 아 하나님 기도하라는 갑다 싶어 금식 시작했어. 기도했어. 목회자가 소화가 안 되니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영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내 모습과 환경 그야말로 행편에 좌지우지되는 우리가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신분과 권세. 잘 여러분 늘 들으면서 기억하세요. 신분과 권세. 이걸 내가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나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신분과 권세에서 다 나와요. 유명한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영적 진단했어요.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닥친 이 위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닥친 그 하나가 뭐냐? 자신이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 신분과 권세를 자꾸 놓치고 옛 습관, 옛 체질, 옛날 불신자 때, 옛날 종교생활 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옛 틀을 깨라. 옛 틀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평생 갑니다. 평생. 옛 틀, 가난할 때, 응? 불신자 할 때, 타락할 때, 방탕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흉내만 내요. 흉내만. 이러니 변화가 옵니까? 어려운 문제는 계속되지. 특별히 문제와 사건이 발생을 할 때 이 여러분이요 영적 실상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제 사건이 나와버리면 모습이 싹 드러나버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 사건이 없는 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이 옵니다. 불신자보다.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적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그 졸개덕 귀신들이 이 세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속일 자를 찾아서 잡을 자를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 속에 뭘 심어줍니까? 계속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불신앙을 계속 심어주고 의심의 가라지를 계속 뿌려줍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 당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당했는데 내가 당했나? 진단 방법이 있어요. 진단 방법이 뭐냐? 내 삶에 평안이 임해 있느냐 아니느냐 이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 요거 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불안해 하면, 계속 불평 불만이 있으면 전부 다 당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하면 끝이 정확합니다. 내 영혼 불안해, 계속 불평 불만해, 계속 가족들하고 싸워, 계속해서 시비에 시기 질투에 빠져 있어 사단에게 완전히 당한 사단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소자 사단, 이간자 마귀 공격에 절대 속지 말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난다 해도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눈앞의 환경, 문제와 사건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오늘 본문 제목만 생각하세요. 기대와 설렘 있는 신앙생활.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멋지게 해결하실까 설렘으로 바라보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번 주간 응답하실까 설렘으로 그걸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았는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영적 근거를 통해서 답을 얻고 마음껏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영적 해방선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인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불러요. 제가 이 개척을 했을 때, 전도사 때 이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전도사는 축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제게 영향을 많이 끼쳐진 차영배 교수님, 차영배 교수님은
성령론 전문가요, 조혁신이나 우리나라 대가예요. 그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세례할 때마다 와서 뭐 교수님 세례 좀 오늘 이번에 세례하니까 좀 부르세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세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저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교수님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답을 못하면 내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막 이 세례 받는 분들에게 훈련을 일주일 내내 집중시켰는데 딱 오셔서 하시면 하나만 딱 물어요. 하나님이 누구요? 당신에게 하나님 누구요? 교인들이 어려가고 대답을 못해. 뭐, 그거 안 받았거든. 그걸 훈련 중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가르친 적이 없단 말이야. 뭐, 쪼이는데, 하나님 누구요? 그분 성격이 좀 특이해요. 좀 되게 별납니다. 팍 찌르니까 막 다 놀래가지고.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냐? 그것만 물어보고 세례죠. 다른 거 묻지도 않아. 하나님 아버지 맞냐 내게? 그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맞아요? 아멘. 하루에 몇 번 불러요? 밥 먹을 때만 불러요? 잠잘 때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마귀의 영은 악령입니다. 악령에 잡히면 무당을 하든지 절에 가든지 귀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못 섬겨.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라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처했다 할지라도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뭘 하면 됩니까? 기대와 쓸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날 도와주시니까 늘 새롭게 해주시니까 이 어려움 중에도 다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온전하냐? 아니.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본성 즉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에 이런 상태를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에게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이 세상 현장 속에서 두 가지 대립되는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요? 육체의 속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으로 삶이 뭐예요? 바로 연약한 삶이에요. 연약한 삶.
그 특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삶이에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결과적으로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 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비참한 결과가 오게 돼요. 다 놓칩니다. 설렘과 기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노심초사입니다. 설렘이 없어요. 늘 불평입니다. 불안합니다. 불신자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줬는데 다 놓치고 불신자처럼 이 세상 그 서론 잡고 죽는 이 산이 아웅다웅 24 그걸 하고 있어요.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예체질, 예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에게 그래 가지 못하도록 예습관으로 예체질을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서 영접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 탄식한다고. 여러분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성가에 보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중보팀도 있겠지만은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시고 날 뭐요? 세상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예요.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 일곱 가지 가운데 이 세 가지 신분적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한 번 내주하신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뭐요? 계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인도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께 선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강력한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 서시기에 딱 좋은 도구로. 특별히 본문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 특징이 전부 뜻대로 아니요. 전부 기복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전부 서론적인 것.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가 뭔지도 몰라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빠져있다. 처음 믿을 때 뭐 초신자니까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언약 기도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믿음도 없고 나는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냥 아버지 하나님하고 가만 앉아 있을 때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가만. 나 몸이 너무 피곤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아버지 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냥. 심지어 와서 자도 돼요. 기도하면서 잔다. 기도하면서 잔다. 그거 다 기도예요. 성령께서 다 아신다니까. 이왕이면 기도하면 좋은데 너무 피곤해서 잔다. 괜찮아요. 자세가 중심을 보시느라. 그래서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 듣고 있잖아요. 들을 때 성령이 뭐 하시느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못 깨닫습니다, 이거. 앉아가지고 듣고 끝이지 그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뭔 말인지.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붙잡고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강단 통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기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정말 기대와 쓸림 있는 그런 삶이 되가야 주옵소서. 내 속에 말씀 성취되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단 언약을 붙잡는 기도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언약 기도는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통로예요, 통로. 생명력.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런 삶이 늘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응답의 주역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스타요. 주역이야, 주역. 가정의 가문에서는 막 주역이야, 축복의 통로요, 그냥. 불신자 가족들이 볼 때 놀래요. 이야, 다르구나. 뭐 빛이라 그랬습니까? 빛이나. 주역.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드리는 언약 기도, 이게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건 내용 그대로 나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보다 크리라. 이거 원단 메시에 따른 언약 기도, 비전 기도, 2022년도 교회가 다 나눠줬습니다. 자, 우리에게 응답받은 언약을 줬는데, 그 기도하면서 매주 강단에 주는 메시지 잡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기대하면서 설렘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 통해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우리 가문 살리려고 부르셨다. 지역민족 세계 살려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나를 중직자로 부르셨다.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아멘. 이거 확신이셔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요,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문제 사건 앞에서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관성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 정말로 여러분이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을 이룹니다. 이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늘 뭐 당당하지요. 늘 뭐 감사하지요. 뭐 어떤 일이든 뭐 감사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얼고 힘들고 뭐 자존심 상하고 상관없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요, 우연이란 거 없어요. 아직도 무슨 열을 못 짜다가 뭐가 응답이 오면, 아,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재수란 말은 없어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 속에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권 역사. 이거 필연입니다, 필연. 필연적으로. 우연 아니에요. 필연이라고.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오늘 머리 감았잖아요. 몇 개 떨어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머리 몇 개 꼽혀 있는지 아신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너 뭐 알고 있어. 그럼 왜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과 다루심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도 뭐예요?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과거에 많은 실패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많겠지요. 고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회 현장에 어려움도 있죠. 염려, 걱정으로부터 완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다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상관없어. 좋든 안 좋아도 상관없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마치 우리는요, 뛰어난 토기장이 이 토기장의 손에 붙잡힌 진흙 한 덩이와 똑같아요. 일단 토기장의 손에 꽉 붙잡히면 뭐가 돼요? 최고 토기장의 손에 잡혔다. 그러면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최고의 토기장인데. 참 멋지게 나오게 돼.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 과정이 그래요. 토기장이가 손으로 으깨기도 하고 발로 짓밟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굽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안 받은 사람, 하나님 쓰임 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의 비유로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토기장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요. 그 손에 붙잡히면 최고의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어 이섭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요셉을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인물이에요. 죽음의 위기에서 뭐요? 노예로. 노예에서 뭐요? 죄수로. 떨어졌다가 애굽의 총리로 급반등하는 그 삶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 앞에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버리셨나이다.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요셉은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요셉은
이면 계약이 있었다. 영적 신앙생활 사람들은요, 헌금을 그냥 안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든 십일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여러분이 라스타 쳐는 금을 드리든 하나님과 이면 계약 속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 기도 제목 아시지요? 내 소원 아시지요? 하나님 반드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합량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면 계약. 그러니 뭐 노예로 가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어요. 억울하게 감옥 가도 아닙니다. 관계 없습니다. 왜? 이면 계약이 있으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약 잡고 있으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 요셉이 간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이 된 것이 요셉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선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나의 문제, 사건, 모든 것을 통해서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선은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 아시겠어요?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춰 있어요.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것에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 삶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고생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모든 것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 주역이 돼. 유럽 복음화, 바울의 발걸음마다 쫙. 바울이 아시아로 왔다면 아시아가 선진국이 돼요. 바울이 그냥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선국이 된 거예요. 2000년 기독교, 2000년. 유럽의 이 부유한 거는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 아시아는요, 갑자기 졸부가 갑자기 땅값을 올라가서 좀 살게 된 그 수준이지 유럽 가보세요. 차원이 틀려요. 2000년 동안 부유하게 살았대요. 차원이 틀려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의 발걸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됐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임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청년 때 이 말씀 아들의 청각장애 진단받는 그 이후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죽기 살기로. 진단 그 이후로 지나고 보니까 15년을 한 달에 일주일씩 금식했고 3년을 교회에서 잤고 교회 집에서 잠잔 기억이 없어요. 자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 치유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청각장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전능자 하나님 치유하시는 라프 아닙니까? 치유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철회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관심도 없는 거. 전도였어요. 생명 살리라. 아니 나는 아이고 주세요.
전도해. 생명 살려. 이 응답으로부터 출발하여 지금의 예언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언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 아들도 선교사로 농인들 빌트에서 선교하고 있고, 온 가족이 다 선교에 가슴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고,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이신 하나님. 그럼 뭐 자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응답의 지역으로 당당히 서는 영계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케팅 시장에 가보면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직장에서 영업하는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구매 욕구에 맞춰서 물품을 만들고 마케팅 전략을 짜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 갑질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생겨서 소비자는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아주 갑질하는 소비자를 가르쳐 블랙 캔슈머라 합니다. 블랙 캔슈머.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가지고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 보상금을 노리는 자.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구매자.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란 것은요, 불안하기 거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맞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 늘 뭐가 있어야 돼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고 반드시 성취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절대 진리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하면서 나중 영광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나중 영광을 반드시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기대하는, 그야말로 기대와 설림 속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통이 있고, 지금 실패가 있고, 지금 질병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